사실은 우리가 아부 그러면 부정적이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부가 좋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부는 필수고 어떻게 보면 본능 같거든요. 유년들을 보면 인간과 가장 그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유년을 봐도 위계질서가 있고 이 권력자에게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리더십을 배워요. 리더십. 근데 리더만 있나요? 이 세상에 리더만 있으면 됩니까? 다 나를 따르라. 분명히 리더 밑에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그걸 팔로우십이라 그러는데 리더십을 가르치는 강의는 있어도 팔로우십을 가르치는 강의는 드물더라. 리더도 팔로워도 배운 다음에 리더가 되는 건데 전 그래서 이 아부의 기술을 팔로우십 강의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먼저 한번 섬기는 것을 배운 다음에 진심으로 섬겨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출세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좀 선택해 주세요. 손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성공보다는 출세라는 단어가 더 좋고 내 자식이 출세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드시네요. 자, 나는 성공이 더 좋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100% 드셨는데요. 왜 출세에 단 한 분도 손을 들지 않을까요? 뭔가 출세에는 껄쩍지근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시기가 있어요. 껄쩍지근한 거시기가 있습니다. 왜? 출세한 사람을 보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아유 저거 어? 요거 잘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만 잘해서 출세를 했을까요? 자, 출세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얼마나 좋은 거냐면 사실 출세는 이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세상에 부름을 받고 나와서 만일을 위해서 봉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출세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공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 내가 몸이 좀 뚱해서 옷이 안 맞아. 그래서 3kg를 한 달에 뺄 거야. 열심히 운동해서 뺐습니다. 이거 뭐예요? 성공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살 빼서 출세했구나!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출세는 뭡니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공인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글을 내면 무수한 자기 수련과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아부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물어봤어요.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싫어하는 출세와 출세 이상이 달랐어요. 아니 좋아하는 출세와 출세 현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싫어하는 출세가 출세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아부를 잘한다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부, 출세의 핵심인 성공보다 더 좋은 출세의 핵심인 아부를 말할 텐데요. 아부가 좋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부 좋은 거 아닙니다. 왜 안 좋은가요? 남을 칭찬하는 거 좋아요. 아부의 정은 이래요. 목적을 가진 칭찬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게 있어. 그래서 다가가서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칭찬이 나빠요? 그렇진 않아요. 뭐가 나쁩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죠. 그럼 자, 어떤 목적을 갖고 칭찬을 하는 걸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나쁘지 않으려면 그 칭찬에 뭐만 빼면 됩니까? 거짓만 빼면 되죠. 그럼 뭐가 문제됩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칭찬을 할 때 목적을 갖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거짓말은 빼자. 그러면 긍정적인 진실은 아부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칭찬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자. 왜? 단둘이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장님밖에 없어요. 부장님만 믿겠습니다. 하다가 다음날 술 한잔 먹으면서 동료들하고 김 부장 말이야. 나쁜 놈이야. 말이야. 이러고 이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김 부장님 존경합니다. 이게 돼요? 공개적으로? 안 되거든요. 왜? 내 마음속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남들 보는 앞에서 못해. 그럼 어떻게 된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한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동료들 앞에서 부장님 최고입니다 그랬으면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 사람 흉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못하죠. 이미 다 아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할 땐 일부러 공개적으로 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에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 부장도 이렇게 보는 앞에서 나를 존경한다 그러고 따른다 그러는데 싫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둘이 있을 때만 막 이러다가 남들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바람둥이들이. 그죠? 바람둥이들이 그냥 둘일 때만 자라다가 남들 앞에서 애인 아니야? 애인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상처받죠? 그 진짜 아니죠? 공개적으로 내 애인이라고 딱 공개하는 사람, 그건 진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